귀두가 커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좀 지 벽을 긁어줄 것 같고 자극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자 이번에는요 구독자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첫 번째 땡땡 기느님의 궁금증이에요. 남성의 모양에 관한 영상에서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나는 귀두가 커서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다행이다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귀두가 아니, 커서 귀두가 커서 스트레스를 받을 정도면 얼마나 크다는 거예요 도대체? 근데 귀두가 크면 사실 여성분들의 좀 뭔가 G스팟이라든지 좀 흥분할 수 있는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좀 용이하지 않을까요? 선봉대 아니에요 선봉대. 선봉대. 네? 여성의 입구에서부터 자궁경부까지 모든 질을 다 이렇게 마찰을 주면서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남성들이 아, 기두가 컸으면 애석하게도 현대의학으로 기두를 본인이 원하는 만큼 키워줄 수 있는 기술은 아직 없는 시대다. 그렇군요. 네, 네 부모님한테 감사하세요. 네. 자 다음 궁금증입니다. 씨땡땡님 남성의 모양에 관한 영상에서 남겨준 댓글이에요. 바나나 모양에 버섯이 큰 성기가 제일 명기다. 이걸 모르는 여성은 안타까울 뿐이다.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바나나 모양에 이 버섯이 아주 큰 그런 모양이 명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바로 명기 모양이 맞아요? 송이버섯 있죠? 네. 하늘 향해 가지고 휘어짐이 없이 딱 일직선으로 이렇게 살 모양을 한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남성 성기의 모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바나나 모양이 이렇게 휘어 있으니까 여성 상의 자세에서 할 때 뭔가 좀 지 벽을 긁어줄 것 같고 자극이 될 것 같고 그렇지 않을까요? 휘는 정도에 따라 다르지만 휘는 것은 그 비뇨기과적으로 병이죠. 음경만곡증이라고 그러는 병이죠. 네네네. 네. 올곧은 그런 송이버섯 모양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보시면 그렇군요. 되죠. 네. 다음은요. 네. 로땡땡님의 궁금증입니다. 성병 관련 영상에서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라텍스 콘돔? 아니 그 주변부를 전부 다 덮어주는 건가요? 뭐죠? 치골부하고 해서 이 부위가 덮어주는 부위가 넓지요. 그런 콘돔이 있었다고 해요. 이거 불편해서 쓰겠어요? 아니 섹스는 살맛에 하는 건데 그거 다 덮어 씌워가지고 몸맛에 하는 건데 아니 제가 고딩 원파에서 봤는데 애를 셋이나 낳고 또 하나 더 낳으려고 하는 고딩 있는데 아니 왜 그러면 콘돔 착용을 해서 그 애를 안 만들어야 되지 좀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엄마 힘드니까 그러니까 자기한테 맞는 사이즈가 없어서 착용 못한대요. 그래서 진짜로? 거기 홍서천 오빠 뭐라 그러지 알아요? 뭐래? 야 이태원에 괜히 큰 옷이 유명하겠어? 어? 이태원을 가! 그러면 너 사이즈에 맞는 게 있다고. 자 다음은 비땡땡님의 궁금증입니다. 남자의 사이즈와 여성 질 사이즈 관련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셨어요. 정액은 정낭 또 분비액 플러스 전립선 플러스 정자는 1%다. 지금 나도 이 공식이 되게 헷갈리거든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우리가 사장할 때 나오는 정액이 정낭 분비액, 전립선 분비액, 그 다음에 아주 1% 미만의 정자. 대단해! 구성되는 거죠. 남성분들 굉장히 대단해 보여요. 왜요? 엄청 수억 마리가 바글바글 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서 한 마리가 살아남아가지고 우리가 탄생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와, 대단하시네요. 네. 저 궁금증 해결되셨죠? 1%도 안 된대요. 예. 자, 다음 궁금증. 땡땡K님의 궁금증입니다. 이거는 제가 모셔가지고 온 분이잖아요. 세수공! 영상에서 올려주신 댓글이에요. 고맙습니다. 안 끊어지는 게 대단하다. 300km면은 역도 선수도 300km 못 들어요.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리고 힘도 대단하고 근해도 탔잖아요. 근해. 그러니까 요령도 대단하고 진짜 저기 이분 댓글처럼 네. 일반인들이 그렇게 하다가는 진짜 빠집니다. 맞아요. 큰일 나요. 끊어져요. 그러니까 따라하지 마시고 그분은 오랜 그 아주 낮은 무게에서부터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그 수련을 하신 거예요. 수련과 요령 이런 걸 다 터득해서 하신 거기 네. 때문에 가능하다. 궁금하네요. 혹시
혹시 기네스북 저기 등재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네, 만약에 되셨으면은 꼭 한 번 더 출연해 주세요. 자, 여러분 앞으로도 궁금증 많이 올려주시면요,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고맙습니다.